안녕하세요. 자, 그 강의 계획서 잠깐 보시면 32회로 돼 있고 모의고사는 한네번 정도 예정돼 있는데 다섯 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채권 총론 끝나고 물권법 끝나고 채권 강론 끝나고 물권법 끝나고 민법 총칙 끝나고 이렇게 복습형으로다가 학원에서 네번 정도 보고 마지막 친상과 관련해서는 집에서 풀어볼 수 있게끔 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드릴 예정이에요. 참고적으로 제가 8회에 보면 7월 27일 날 수요일 날 강의하기가 좀 이제 개인적 사정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7월 27일은 일단 비워두세요. 그래서 그거 못한 7월 27일 못한 분은 물론 진도는 쭉 그다음 밀려서 가겠죠. 그래서 7월 30일쯤이나 아니면 8월 6일쯤이나 그래서 제가 사정 봐가지고 학원 사정도 강의실도 일정도 봐야 돼서 그래서 7월 30일 토요일쯤이나 아니면 8월 6일 토요일쯤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보강 형태로다가 자 그렇게 하시고 뭐 시험이 있다선 치더라도 강의 시간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한 시간 시험을 한 20문제에서 25문제 정도를 해가지고 7시부터 한 2, 30분 정도 이렇게 시간 체크해서 보실 수 있도록 복습형으로다가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교재는 요 민법 강의안이라는 교재하고 부교재로다가 요 판례집인 거죠. 요두 가지를 택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민법 조문인데 조문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민법 법전을 가져오셔도 되고 자기가 보시든 법전 아니면 민법 조문을 복사하셔도 좋고 어느 쪽에도 상관없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전 뭐 가지고 시험용 법전이죠. 2차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는 법전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는데 뭐 어느 것이든 상관없어 보여요. 근데 법전을 보시는 게 아무래도 좋죠. 왜 법전 보면은 그 민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민법에 관한 그 관련 법규인 뭐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 관한 법률, 소위 말하는 부동산 실명법도 있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도 있고.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다 같이 갖춰져 있으면 다른 것도 무난한데 법전이 제일 다 갖춰져 있는 것들이죠. 우리 시험용 관련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건 조문은 아무 것이어도 상관없어요. 법전은 그다음에 요 일단 그 강의 내용은 기본 교재 요 진도표에 맞게서 공부하면서 추가적인 요 보충 자료 부교재죠. 부교재를 이렇게 판례를 같이 올해 시험 보시면 알겠지만 그 판결 요지를 그대로 내고 있다고요. 거의 원문에 가깝게 내고 있기 때문에 판결 요지를 자꾸 눈에 익히셔서 숙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라는 게 일단 혼자 공부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그럼 시간이 많이 이제 소비가 되니까 그걸 단축하기 위해서 학원에서 강사들이 도와주는 거고 판례를 사실관계를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잘 잃어버리지 않고 이해를 도와주는 거죠. 자, 이해한다면은 그 여러 번 몫인 거예요. 이해한다면 그걸로 끝나면 시험장에서 풀 수가 없어요. 왜?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문제지를 보고 또 이해를 하려고 노력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됐으면 암기해야 돼요. 자, 이 암기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반복이 제일 좋아요. 반복이. 그래서 지금 이제 진도표에 맞게끔 집에 가서 꼭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강의 들을 때두 번, 세번 효과를 가지셔야 돼요. 학원에서 강의만 딱한번 듣고 나면은,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자기가 스스로 고민해야 된다고, 복습하면서. 왜 그런지를. 반복해서, 그래서, 그런 현실에다가 반복을 하면서 암기하는 형태로다가. 그래야지만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순환순환 거쳐가면서 마지막까지 간다면, 마지막 최종 순환에서 정리를 해간다면, 시험장에서 분명히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 시험을 특징이 뭐였냐면, 제가 분석해 본 결과 2014년도, 15년도 판례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것도 답지문으로. 그러니까 2014년, 15년도 판례만 제대로 알고 갔어도 반 정도는 맞출 수 있어요. 반 정도는. 반 정도는. 왜냐하면 답지문으로 그게 체크가 됐다고요. 들러리 지문도 아니고. 그래서 최근 판례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도 강의를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강의 진도는
채권 총론부터 나가요. 채권 총론부터. 채권부 총론부터 보시면, 우리 교재, 기본 교재는 535페이지죠. 그래서, 진도를 나가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요 보충자료 하나 나갔죠? 요거는, 우리 이제 교재에 들어가 있는 판례라든가, 그러니까 판례가 민법은 매달 나와요, 매달. 매달 중요 판례가 몇 개씩 나온다고. 그래서, 그 이후 판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충자료로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판례에 뒤처지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최근 판례까지도 나와요, 시험에 보면은. 최근 판례까지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해 드리니까. 자, 채권 총론부터 한번 보죠. 그리고 조문을 옆에 펴놓으시고, 자, 535페이지 보시면, 자, 채권법의 의의와 지위.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뭐 아무 내용도 없지? 시험과 별로 체계를 맞추려고 한 거고, 시험에는 안 나온다 이거예요, 시험에는. 그래서 이 교재는 2차용으로도 제가 사용하는 교재인데, 근데 큰 무리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은 나오는 곳에 나와요. 중요한 것들 위주로. 물론 1차 제가 1차하고 2차에서도 언급되는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2차로도 중요하고 1차로도 중요하고 2차로도 중요한 거 이런 것도 말씀드릴 거거든요. 아니면 이건 1차용이다. 1차 시험이 1차하고 2차 어쨌든 2차를 통과하셔야지 시험에 합격하시는 거잖아요. 자, 1차는 특징이 뭐냐면 좀 광범위해요. 판례가 별 잡다한 것도 다 나와요. 그렇지만 물론 근데 중요한 거 위주로 알고 있으면 답골로는 된 지정 없어요. 그 지문 5개가 나오는데 5개를 다 알면 좋죠. 근데 5개 다 몰라도 맞출 수가 있어요. 객관식은. 1번부터 5번까지 지문을 읽어 내려갈 건데 1번에 자기가 아는 답이 나오면 물론 우리 시험은 옳지 않은 것이 거의,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옳지 않은 것이 다예요. 옳은 것은 없어요. 우리 시험이 그랬어요. 여태까지 그랬어요. 2, 3년을 보면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옳은 것이 좀더 어려운 문제예요. 또 그거보다 좀더 어려운 건 뭐야? 박스 안에서 옳은 것 고르라는 거. 박스 안에서 틀린 거 고르라는 거. 몇 개인지. 예, 그 난이도가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근데 우리 시험은 옳지 않은 거야. 일단. 그러면 물론 옳은 것도 모의고사 같은 데 나오지만 옳지 않은 것으로 실전에서 나오고 그러면 1번에 읽어놨는데 1번에 옳지 않은 게 나왔어. 그러면 그 확실해. 자기가 아는 게 확실해. 그러면 2, 3, 4, 5번을 읽을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간 안배를 하셔야 돼요. 1번에 자기가 아는 답이 나오면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2, 3, 4, 5번을 다 읽고 있으면 제 시간 내에 못 풀어요. 그런 좀 약간 스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1번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해야지. 긴가 민가. 틀렸나 맞았나. 이거 헷갈리면 어떻게? 아, 그러면 힘든 거예요. 틀렸나 맞았나. 그러니까 공부할 때 제가 지금 뭐를 예고하려고 하는 거냐면 확실하게 공부해야 돼. 내가 어설프게 공부하시면 지문도 다 읽어야 된다고. 5개를 다 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개를 알아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합격하시는 분이에요. 5개를 가르쳤는데 5개를 애매하게 아는 분은 하나도 모르는 거랑 똑같아. 5개 중에 한 개만 확실하게 제가 안다. 그러면 확실하게 알았다. 그러면 그한 개를 맞출 수가 있다고. 근데 애매하게 알면은 한 개도 못 맞춰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 하실 때 확실하게 해야 돼. 이해 확실하게 이해하고 암기해야 된다 뜻인 거예요. 어설프게 이해하고 암기하면 헛고생 하는 거라고, 헛고생. 예, 그래서, 미리 겁부터 주고 있죠? 예, 근데, 그래서 학원이 좋은 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혼자 공부하시면 한두 번만 보고 시험장 가요. 한두 번. 책 한두 번만 보고. 근데 학원에서 보면 순환순환 두세 번 보게 되는 효과를 누린다고. 복습,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하고, 한 번은 복습이든 예습이든 하실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확실하게 아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실 때 퀘션 마크를 자꾸 붙이세요. 왜? 이게 첫 시간이니까 제가 지금 뭐 주저리주저리 얘기하는 거예요. 왜 판례가 이런 판례가 나왔을까? 그리고 왜 결론을 이렇게 냈을까? 그걸 자꾸 퀘션 마크로 물음표를 붙이시면
자꾸 궁금해진다고요.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공부 방법이겠지만 수동적으로 공부하시는 분과 능동적으로 공부하시는 분은 능동적으로 공부하시는 분이 합격률이 빨라요. 합격률이 빠르고 또 높고 그러니까 자꾸 물음표를 가지고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만 공부한다. 수동적으로. 그러면 응용력이 안 생겨요. 빨리 잊어버린다고. 단순 암기가 된다고. 단순 암기는 합격률이 낮다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암기 잘하시는 분이 있죠. 통째로 외우시는 분도 있어. 변론이죠. 그런 분들은 그냥 천재죠. 자, 그래서 535페이지 보시면 제가 해드리는 것 그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것만 공부하시면 합격해요. 그것을 가지고 응용하시고 고민하시라고요. 자, 채권 관계의 특질 보시면, 그 다음에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자, 이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왜 구별하냐 하면은, 취지를 생각해 보면, 자, 주된 채무 불이행을 하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해서 해지할 수 없어요. 실익이에요, 그게.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나누는 이유가,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해서 매매 계약을, 그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또, 주된 채무 사이에서 서로 동시행 관계가 생기는 것이지, 대가적 이행상 결련성으로서, 부수적 채무에서는 동시행 관계가 생기질 않아요. 원칙적으로. 따라서 그런 게 실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거기에 보면 뭐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 불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별한다. 이렇게 써놨지만 이런 것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이해할 뿐인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된다라고요. 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것은 그 밑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주된 채무로는 매매를 예를 들어서 매매와 지금 임대차 두 가지를 교재에서 예를 들어놨는데, 자, 매매와 관련해서 568조 조문에 있고. 매매의 경우 매도인의 매매 목적물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요 서로가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서 주된 급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가적 결련 관계, 대가적 이행상 결련 관계가 있어서 서로 동시행 관계 있다. 그래서 어느 한 의무를 불이행하면 매매 계약을 해지하거나 할수 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자. 채무를 불이행하면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물론 강론에서 달아요. 채무 불이행, 매매 계약 또는 임대차 주된 그 의무 불이행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매매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와 해제 차이점을 아시겠죠? 해지는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임대차 같은 경우는 보통 그렇죠?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그래서 해지란 표현을 쓴다고. 해제라고 잘안 한다고요. 자, 해제는 일회적 계약 관계, 매매처럼 일회적 계약 관계. 따라서 그럴 때는 해제란 표현을 쓰고, 자, 채권 총론에서 채무 불이행이란 말을 써요. 강론에서는 채무 불이행이란 말을 쓰면서 매매 계약 해제 할수 있다. 이렇게 쓰고 있고,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채권 총론에서는 채무 불이행했다는 해제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고, 해제하지 않으면서 손해배상.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매도인이 그 주된 급부, 목적물 이전이죠. 요걸 의무를 이행 안 해. 그럼 매수인은 어떻게? 해제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근데 해제는 강론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고. 근데 총론에서는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냐? 손해배상에 포인트를 맞춘다고요. 즉, 해제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죠? 압박을 주는 거지. 지연손해죠. 지연손해. 지연손해를 청구하면서 매매계약 목적물 이전을 압박하는 거죠.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매수인 마음인 거예요. 그죠? 매수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했다는 효과로서는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해제하면서 손해배상. 해제하지 않고 손해배상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지연 손해배상으로서. 자, 그래서 해제하지 않고 하는 손해배상은 채권 총론에서 주로 다뤄요. 우리 교재에서는 해제하면서 손해배상은 강론에서 주로 다룬다고요. 그래서 그 마인드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68조 나중에 조문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단 조문 가져 오셨으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첫 시간이니까 한번. 될수 있는 대로 천천히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이 내년엔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어. 자,
568조 매매 강론과 관련된 거죠. 매매 효력 해서 자, 1항을 보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매매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을 하여 하며 목적이 된 권리이지 목적물 이전이죠. 권리 이전이죠. 하여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따라서 매도인의 목적물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죠. 자, 구체적 조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요것이 약간씩 가변돼요.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취지냐면 자, 보통 매수인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형태로 보통 지급하죠. 자, 계약금은 계약한 날 보통 지급해 10%죠. 매매 대금의 10%로다가 중도금은 일정한 금액 지급하기로 하죠. 잔대금도 마찬가지로. 자, 중도금은 아무 말 없으면 선의행 의무예요. 선의행 의무. 물론 당사자 약정으로 매도인의 목적물 이전과 통신관계를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잔대금은 아무 말 없으면 동시행관계예요. 뭐와? 목적물 이전 의무와 동시관계. 자, 목적물 이전도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아파트 매매인지 아니면 임야 매매인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임야 같은 경우는 매수인이 꼭 인도받아서 뭐 사용 수익하게 할 필요가 있나? 매수인은 뭐만 하면 돼. 등기만 취득하면 되지. 그러니까 뭐 소유권 이전, 권리 이전, 목적물 인도까지 받을 필요는 없어. 왜? 임야는 그대로 있다고, 그냥 존재하고 있다고. 내가 등기만 취득하면 된다고. 그럼 내가 권리를 취득하는 거고. 매수인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건 권리만 취득하면 돼. 그럼 등기죠? 자, 그러니까 매도인의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죠. 요 서류와 구체적으로 매수인이 잔대금. 요것이 동시행 관계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따진다면, 실제 실무적으로 따진다면. 자,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잔대금 갖고 올때 어떻게 해요? 소유권 이전 서류 넘겨준다고요. 그죠? 자, 근데 참고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것도 동시행 관계라고 말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도 넘겨줘야 되지만, 매도인 입장에선 목적물도 넘겨줘야 돼. 즉, 매도인이 거기 살고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비워줘야지. 비워줘야 돼. 목적물 매수인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따라서 좀더 구체적으로 아파트를 따져본다면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제공 의무 플러스 목적물 인도 의무도 동시행관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그 서로 동시행각인 것이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매도인의 목적물 이전 의무와 매수인이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행각이 있다. 근데 이 대금은 매매 대금은 세 가지예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라고. 이 중에서 구체적으로 뭐? 잔대금. 중도금은 아무 말 없으면 선의해. 물론 약정할 수 있다고 동시행각으로 하기로. 자, 그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뒤에도 우리 사례에도 나오지만. 보통 선의행 의무인데 매수인이 중도금 날짜에 자신이 중도금을 이행 안 해. 그러고 있는 사이에 잔대금 날짜도 도과해. 그러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1, 2차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2차로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 1차로도 자주 물어보는 내용이라고요. 자, 매도인의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인데 자, 지금 제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목적물 이제 이전 의무가 동시행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계약금 받고 계약 날짜에 중도금, 그다음에 잔금 이게 갈 거라고요. 자, 계약금은 지급했어. 자, 근데 중도금 날짜에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 안 해. 그러면 중도금은 뭐라고요? 선의행 의무라고. 선의행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어. 중도금 날짜에. 그럼 갑은 뭐할수 있다고? 해제할 수 있다고. 해제권을 취득한다고. 자, 해제권을 취득했다 그래서, 물론 선택할 수 있어, 갑은. 해제하지 않고, 지연손해금 청구하면서 압박할 수도 있어요. 해제하지 않고. 해제할 수도 있고. 자, 근데 어쨌든 갑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다고. 해제권이라는 중도금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무 불이행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해제 효과가 생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해제 의사표시가 필요해. 해제권이 발생에 따라서 해제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해제 효과는 뭐뭐 있어? 원상회복 의무, 손해배상. 이거란 말이에요. 자, 548조에 있죠? 548조 이하에. 자, 잠깐 강론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자, 해제 중도금 의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권이 발생했어. 발생했는데, 갑이 해제하지 않고 있다가, 미적미적거리고 있다가, 잔대금 날짜도 도과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아, 조금 아까 금방 들었는데 잔대금은 매도인의 목적물 이전을 넘어서 동생관계라고 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자,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말하냐?